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식물인 송담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의 한 종류로 담쟁이 덩굴입니다. 단풍잎과 잎이 비슷한 송담은 소나무의 좋은 성분인 송진과 피톤치드 같은 성분들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기생식물로 약성이 매우 강합니다. 송담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송담은 이소플라본, 피톤치드, 탄닌, 리그닌, 페르펜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송담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어혈을 풀어주고 풍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송담은 성장 속도가 느려 손가락만한 굵기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오늘은 송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담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우리 몸속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높은 당 수치를 낮추어 주는데 큰 도움을 주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송담은 소나무의 피톤치드 성분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나무로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피톤치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우리 몸속의 나쁜 세포들을 공격하여 우리 몸속을 살균하여 줍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해 암을 예방하고 항암에 좋은 도움을 줍니다. 어혈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혈액순환 장애로 두통, 어지럼증, 고지혈증, 심장병, 고혈압, 만성 소화불량 등 많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송담은 어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수족냉증에도 효과가 좋고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해줍니다. 송담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거나 차가운 성질의 돼지감자나 우엉을 같이 사용하면 따뜻한 성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송담 줄기를 말려서 물에 끓인 후 약불에 30분 정도 서서히 달여서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송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송담 껍질을 벗겨내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송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